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꿀맘을 찾아드리는 꿀맘 팀장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신도시처럼 동네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지행동이에요. 1호선 지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고요.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지하주차장이에요. 지하주차장이 엄청 넓거든요. 주차는 당연히 100%! 오늘 현장은 아파트 등기로 난 2억대 아파트예요. 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기적의 2억대 아파트예요. 와우, 전실부터 큼직하다. 전실 널찍하고요. 신발장 4칸 돼 있고 중간에 미러 형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내 모습 체크하시면 되고 일가소득 버튼 이쪽에 위치돼 있고 여기가 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염에 강하고요. 네.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은 베란다가 무려 3개나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2번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이쪽이 2600, 3000 나오는데요. 이 공간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자녀방으로 쓰시는 게 좋은 게 안쪽에 수납 탑이 다 돼 있도록 붙박이 장을 넣어드렸어요. 와, 모든 방에 있어요? 아니요. 한쪽 공간에 침대만 놓으시면 되고 네. 이 공간에 베란다가 또 있어요. 베란다 3개라고 했죠? 네, 1번 베란다. 보통 베란다에 난방 안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난방이 다 됩니다. 큰 창도 나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뷰가 이거 커튼 왜 가려놨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산뷰네. 산 이름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살기 좋아요. 학교도 스타벅스 수록 드라이빙 수록 바로 앞에 있고 스타벅스 2번 방에서 나오시면 바로 앞에 있는 3번 방 보실게요. 2850, 이쪽은 3100이나 나와요. 아니 그러면 지금 1, 2번, 3번 다 3번 3m 넘겠네? 다 크죠. 창이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온다. 아주 시원해요 여기도. 네. 창이. 그리고 이 방 진짜 폭 되게 좋잖아요. 네. 3100이면 그래서 여유 있게 장 설치하셔도 돼요. 와. 4인 가족 머물어도 부담이 진짜, 없다. 진짜 기적의 2억대 아파트다. 기적의 2억대. 여기도 분양가가 사실 내려서 그런 거예요. 3번 방에서 나오시면 이제 바로 옆에는 공용욕실 보여드릴게요. 공용욕실 공간에 안쪽에 욕조가 시공되어 있고요. 수건장 크게 넣어놨으니까 수납 편하게 하실 수 있고 타일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포인트를 주었고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망 스타일이고요. 비데도 설치드렸어요. 욕실에서 나오시면 이제 엄청 큰 주방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맞아. 이게 주방이 거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주방이 일단 자재 좋아요. 오늘 집 전체 한샘으로 시공됐고요. 네. 상부장, 하부장까지 수납 꽉 차 있으니까 4인 가족분들 수납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상부 인덕션 겸 하이라이트 준비되어 있고 여기 지금 식탁 자리 따로 해놓고 여기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 있는 칸막이들 분리된 느낌을 주니까 네. 더 좋아하시고 냉장고 자리도 넓게 빠져 있어요. 양문형 두 대네. 양문형 두 개 들어가요. 와 이게 어떻게 2억 9,999만 원 아니야? 그것도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 그거 얼마야?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주방 옆에 동선편한 다용도실 바로 있는데요. 네. 이게 두 번째 베란다? 두 번째 베란다? 아 그렇구나. 야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냐? 여기는 아파트예요. 아 그렇죠. 오피스텔 아니고 다세대 아니고 아파트. 야 여기도 뷰. 여기도 뻥뷰. 와. 창 크게 굉장히 잘 나있고 네. 천정에 건조대도 설치해드렸잖아요. 네네. 반차를 두 번 줬어요. 아 그러네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되고요. 네. 물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아 여기서 김장하라고? 김장. 김장은 조금 무리고 물 씻으라고. 이렇게 해서 주방도 보셨고 네. 맞은편에 있는 안방 보러 가실게요. 들어오시면 이쪽 공간이 3400 나오고 3600이 나와요. 붙박이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네요. 붙박이장 12자 쫙 넣어드렸는데 요것도 한샘이거든요. 우리 구독자분 넣어드릴 거예요. 요거는 200만원에 이런 것도 안에 굉장히 깊어요. 이불까지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원하시는 방에 설치해드릴 거예요. 아 여기 이제 마지막 3번 베란다. 여기는 3번 베란다. 지금 현수막 때문에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거죠. 여기 뷰가 엄청 좋을 텐데. 아 여기 뷰 진짜 좋은데 너무 아쉽다. 완전 마운틴 뷰일 텐데. 저쪽으로 들어가 주실래요? 아 내가 들어가도 되네 진짜. 네. 이게 너무 아쉬워. 이거 좀 얘네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도 바닥을 난방 다 해놓으셨어요. 와 베란다 두 개가 엄청 크네. 다 크죠. 다 쓸모있는 베란다로 쓰실 수 있어요. 맞은편에는 우리가 파우더룸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요 공간에 스타일러라든지 가전제품 놓으셔도 좋고 요쪽 공간에는 맞춤 화장대를 해드릴 거예요. 아 다 해놨네요. 다 해놨어요. 콘센트까지 빼놨고 네? 이쪽엔 부부욕실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역시 아파트니까 사이즈 좋죠? 부부욕실이 메인 욕실만하네. 샤워 파티션도 돼 있고 젠다이라든지 수건장까지 다 돼 있어서 부족함 없는 사이즈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공간 다 보셨고요. 이제는 대망의 거실입니다. 와. 어머 또 했던데. 나 아까 들어오면서 살짝 소리 질렀어요. 오늘 흐렸는데 했었어요 이제. 촬영만 하면 되겠다. 네. 방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남양이죠? 남양이 어떻게 하셨지? 아~ 역시 귀신 같아. 해가 이렇게 지는 건 남양이야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전망이 좋잖아요. 산전망이라 답답하지 않고 네. 도로와 거리가 있어요. 이건 영구조망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야, 나 이런 산능선이 보이는 집이 너무 좋더라. 산 이름 물어보면 안 돼.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네. 아까 안방에서 밑접 못 보여드렸는데 시스템 에어컨 두 개 넣어드려요. 거실 폭이 무려 4,200. TV 아트월 자리는 뒤쪽으로 간접 조명 사용이 나서 네. 좀 더 따뜻한 느낌이 연출되고요. 네. 텐바보드와 함께 세팅이 났으니까 큰 TV 놓으셔도 부담이 없다. 이게 2억 중반인 거는 이상한데. 여기 원래 3억 초반이었어요. 아, 그쵸. 아시잖아. 자녀세대 할인 중? 자녀세대 할인 중. 근데 좀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입구에 그 스타벅스 드라이빙 스루 있고. 네. 신도시 아니에요, 여기? 여기는 지행동인데요. 동두천에서 네.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지하철역은요? 지행역 1호선. 도보로 아, 8분 거리. 걸어서? 걸어서. 오, 역세권이네. 마트, 스타벅스 다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학교도 아. 물론 다 도보권으로 가능하세요. 그리고 등기가? 공동주택! 아파트! 아, 2억대 아파트. 이거 뭐 수도권에서 제일 싼 아파트 아니야? 수도권에서 제일 싼 아파트. 31평이라면서요? 여기가 아니에요. 32평이요. 아, 32평이요?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데가 31평이요. 여기는 32평이요. 오늘의 현장 실입주금 같은 경우는요. 3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그거 없으면요? 없으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오늘의 현장 도움되셨다고 하시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꿀매물 소개하는 꿀밭팀장이었습니다.